세 번째 이제 대선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복당 의원 용서하자. 대신에 우리 친박도 용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이는 보수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되면 나는 거슬리 죽습니다. 나를 화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 후보가 노은지 기자 돌아오는 복당 의원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자. 대신에 친박도 용서하자. 네. 친박 의원들이 지금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징계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을 떠나서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고, 뭐 지지선언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재가 됐어야 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뭐 너도 나도 이제 받아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당 내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조금 이제 보수가 조금 분열하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한것 같은데 일단 양쪽을 다 받고 이제 우리 좀 통합하자. 이제 보수가 하나라도 흩어지면 안 되니까 저런 말을 한것 같아요. 예. 저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하치자는 얘기긴 한데 저말 때문에 또 약간 더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한국당 관계자는 후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후보가 이제 상의를 사전에 한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조금 논의되는 과정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친박도 용서하고 돌아오는 복당 의원들도 용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노 기자. SBS 사장은 해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홍보가. 네, 언론관에 대해서는 좀 계속 뚜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어제 한국당에서 SBS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조가 막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어제도 계속 SBS 사장, 보도본부장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보도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거세게 아, 했습니다. 왜그 문재인 후보와 연루됐다라는 그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사과를 했느냐? 뭐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만 유독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편향돼 있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횡설수설 칼럼이 실렸는데 정 의원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송평이요 칼럼인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SBS의 그 문재인 세월호 관련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고 기자로서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오보죠.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캠프 측이나 또 홍준표 후보 측에 홍준표 후보 측은 그거죠. SBS가 왜 사과했냐 이거죠. 5분간. 그렇게 하면서 민영방송의 사장을 갖다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양측의 그런 그 후보들의 언론과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과거 우리가 전두환 그 어떤 그런 시절에 언론이 굉장히 탄압을 받아서 뭐 기자들이 불려가서 얻어맞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공개적으로 전파를 사용해가지고 그 5분 넘게 사과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큰 망신이고 모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더불어서 없애야겠다는 또 다른 당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 다음 정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친박 의원까지 용서하자라는 홍준표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본인 스스로 그 양박이라고 그러지, 양아치 친박들이 만든 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구나. 저는 이번 5월 9일 날 선거 결과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거는 그냥 시간 문제지. 그거는 분명히 망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심상정 후보가 1타 3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날 찍으면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1타 3표다 라고 밝혔는데 일단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심상정을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1타 3피, 1타 3표다. 1표, 홍준표를 잡으면 적폐청산이다. 2표, 문재인 후보를 견인하는 개혁의 견인차니까 두 번째 표다. 3표, 안철수를 대체하는 진짜 새정치니까 날 찍으면 3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까다로운 게 문재인 후보예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 다 좋으신데 너무 약해요.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으셨어요.
자, 유태홍 시장님, 심상정을 찍으면 3표 효과가 있다. 그 홍준표 후보도 참 말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따라서 그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하신 말 기억나세요? 말로는 못 당해요. 말로는 못 당해요. 심상정 후보한테. 예. 그리고 저 말들이 또 대체로 맞는 말, 물론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영 뭐가 동떨어졌다거나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콕콕 찌르는 또 남들이 들을 때마다 아픈 이야기인 예. 거거든요. 그게 심상정 후보의 장점이고. 모르겠습니다. 심 후보가 지금 인기는 높은데 여전히 보면은 이게 인기하고 표의 충성도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식이라면은 표의 충성도도 꽤 끌어올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흐름상 심 후보는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일 당일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인기가 실제 표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거 한번 보시죠. 노은지 상대 후보가 참 언어 구사이 뛰어나요. 뛰어나다. 네, 정말 적재적소에 말을 잘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정신 말로 시작, 말로 끝난다는 이야기 있듯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후보들 가운데서 말 제일 잘해요.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면서 대통령이라면 말 잘하는 것을 넘어서 서사적 언어 구사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사적 언어 구사로. 큰 틀에서 한마디로 이 정부를 정리할 수 있는 표현들이 필요한데 그건 저는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섯 명의 후보 누구한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서사적 언어 구사를 있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역사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고민해서 나온 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대의 득표율을 목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투표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사전 투표율이요. 14%를 돌파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